돈 아까울 때 누굽니까? 아, 한빈군 얘기해보세요. 저희 아빠가 평소에는 되게 화도 안 내시고 착하신데요. 자신이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시면요. 갑자기 화를 불같이 버럭 내셔가지고요. 아빠가 언제 이렇게 불같이? 그때 정말 무서워요. 언제 이렇게 불같이 화냈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음식 맛이 없다고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갔었는데요.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인상을 확 하더니요. 갑자기 포크를 탁해 탁 내려놓더니요. 돈만 버렸다, 돈만 버렸어. 여기 다시는 오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질리게 요 아니, 다는 아니에요. 아니, 그때 저 좀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유명한 동남아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 일부러 찾아갔는데 거기 또 1인당 5만 원이 넘어요,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켜 먹어보니까 아 정말 기대했던 맛이랑 너무 다르고 맛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야 이거 오늘 돈 버렸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 또 내가 좀 있으면 둘째가 나오는데 그럼 돈을 아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몇 끼를 해결하는 건데.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먹기 낫지. 네. 하면서 그 라면을 너무 저평가하는 발언은 좀 상관이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라면을 먹지. 라면이 그렇게 허락허락하는 음식입니까? 라면이 정말 훌륭한 음식이다 드세요. 그래요. 아, 그러면 외식을 안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도 안 나고. 아니 외식을 안 해도 네네. 일단 저희가 뭐 집에서 먹는다 그래도 그게 또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하미라 그렇죠, 그렇지? 응. 저희 집에서 먹어도 문제점은 있어요. 응. 왜냐하면 요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래요.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빠가 마트 가도 맛없어도 다 먹어라. 조금만 사라 계속 이러세요. 그래요. 그럼 아빠는 음식 같은 거 안 남겨요? 네, 아빠는 가끔씩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서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건 싹 다 먹어치워버려요. 야쿠르트 10병 한꺼번에 다 맞고 두부랑 어묵까지 먹어가지고 비탈난 적도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돈 내고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구르트 같은 거는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상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혀로 맛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 제가 먹는 겁니다. 금방 안다. 그게 아니고 네. 조금만 사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빈이 먹으라고 사는데 한빈이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가 먹으면 제가 먹어요. 네. 또 그 애기엄마도 지금 배가 불렀으니까 아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저라고요. 근데 그 돈을 아끼는 습관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아끼는 것도 말이죠. 지금 그 국내 그 시장이 내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쓸 때 좀 써줘야 됩니다. 아, 오늘 진행을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하시네요. 아주 프로그램 자체 이제 교육적인 프로그램 좀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 유치원에서 누굽니까? 시우군. 시우군 아빠가 평소에 어떤 아빠예요? 말도 잘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웃겨주고요. 그래서 제일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빠가 유치원에 오면 확 바뀌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보자마자 말을 많이 안 해요. 아 왜요? 왜냐하면 내 선생님이 영어 사람이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외국인이세요. 미스터 고든. 제임스 고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 말을 이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땡큐 땡큐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우 아빠가 그래도 전에 이렇게 영어로 미스터 고든이랑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때는 Hello, nice to meet you 이렇게만 했잖아. 그다음에 그 Hello, Mr. Nice to meet you 잘하셨네요. Nice to meet you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어색하면 그렇게 웃는 거야. 영어하다가 어색하면 웃는 거야. 시우군은 시우가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더 잘하는 거. 제가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요, 시우군이. 그러겠죠. 그럼 한번 실력 좀 보여줄래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했던 건데요. 네. What am I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What am I? I am both a predator and prey. I am bigger than a human. I have shiny silver
Scales and fins. What am I? 아,